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 아, 지금 굉장히 쪽파 저 소리 너무 싫은데, 그래도 뭐, 여기 방송 들을 때 혹시 많이 들려서 방해가 되면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 사람, 고발할 거야. 아, 너무 늦은 티일까요? 그거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요, 이제 익숙해져야 될 문법입니다.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투 부정사라고 하는 이름의 문법이에요. 이제는 본적 없죠. 하지만, 혹시 뭐, 민표가 독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도 다뤘을 수도 있고. 자, 일단 왜 이름이 투 부정사냐라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We like to swim이라는 문장이 있죠. 자, 여기에 선생님이 동사라고 하는 거 좋아하다, 수영하다. 보다시피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두 개가 있죠. 잘 알다시피 영어에서는 하나의 주어 그리고 하나의 동사만 사용됩니다. 한 문장에. 그러면 우리는 내용을 봤더니 좋아한다,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일단 여기서는 좋아한다라는 게 동사라면 얘는 지금 동사인데 동사를 그대로 쓸 수가 없겠죠. 두 개의 동사가 들어가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아, 여기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다른 역할로 쓸 겁니다라는 말로 동사 앞에다 이렇게 to를 딱 붙이면 얘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느냐? 얘를 이름 우리가 뭐라 붙이냐? to 부정사라는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어? 무슨 말인지? 근데 이름이 좀 웃기잖아. 왜 to 부정사라는 이름이지? 자,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원래는 동사였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문장에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건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동사를 다른 성질의 단어로 바꾸려고 그래요. 다른 성질의 단어로. 전 영어에서 동사가 아니야. 아, 저놈의 쪽파, 마파, 정말 미치겠네. 마파가 아니라 쪽파. 자, 동사가 투를 딱 붙여버렸더니, 앞에다가 투를 딱 붙여버렸더니, 뭐로 바뀌느냐. 첫 번째는요, 얘가 성질이 명사가 돼요. 와, 두 번째는요, 형용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뭐가? 이 동사를 두개 쓰면 안 되니까, 동사 대신에, 동사가 안 되니까, 투를 붙였더니, 명사나 형용사 성질을 바뀌어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부사의 성질까지. 거의 모든 성질을 다 갖고 있죠. 동사 뺀 나머지 성질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동사에 to를 붙이면 무슨 성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로 바뀌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형용사로 바뀌었다고 할 수도 없고, 부사로 바뀌었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면 동사가 명사가 되니까 동명형 부사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라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명형 부사. 되게 좀 어색하죠? 좀 약간 바보들이나 얼떼기들이나 만드는 이름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역할이 하나가 아니라 딱 명사로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또는 형용사나 부사로만 딱 하나로만 이 성질이 바뀌면 너무 좋을 텐데. 종류가 너무 많이 여러가지 종류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로 아니 붙자 정할 정자. 그래서 하나의 역할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란 말로 부정, 그리고 우리가 해서는 어떤 용법이니까 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부정사라는 건데 앞에 시작을 투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투 부정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꼭이 개념은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우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다고? 한 가지 역할로 정할 수가 없어요. 없다라는 말로 부정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정사라고 머리에 딱 이제 쓰이게 되는 경우는 일단 동사인데 투가 들어간 순간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근데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라는 그런 형태. 자, 그러면 이 중에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난 구분 안 해도 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역할이 엄청 많다고 그랬지. 그게 문장에서 사용되면 얘는 뭘로 쓰이는구나. 어떤 경우는 뭘로 쓰이는구나, 그렇죠? 알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이거를 이 얘기를 해야 할까? 그럼 어떤 경우에는 아, 이 동사에 to를 붙였더니 아, 명사가 됐구나. 이건 지금 형용사 역할이야. 아, 이거는 부사 역할이구나를
우리가 뭐 하게 돼? 궁극적으로 이거를 구별을 할수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 질문, 이 단원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눈빛이 약간 흐리멍텅해진 느낌인데? 괜찮아요? 물 마시고 와야 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각각 하나는 명사로, 하나는 형용사로, 하나는 부사로 쓰인 역할을 다 적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구별을 하지? 궁금하네. 자, 일단 보다시피 다 동사는 두 개씩 있어요. learned 배웠다, swim 똑같은 swim인데 여기서는 갔다, 고의 과거 went 그렇죠? 해변 동사 아니잖아요. 동사. 동사만 찾으니까. 여기도 그래서 동사를 두개쓸수 없으니까 전부 다 동사 앞에 to를 붙인 순간 얘네는 뭐가 된다?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별합니까? 혹시 위치입니까? 아니요. 위치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자, 맨 먼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조심하라는 건 우리 약간 인표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해석을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만나죠. 선생님이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뭐라고 처벌 번역가라고 직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왜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느냐? 예를 들면 이 to 부정사는요 해석을 해야지 이걸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역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어떨 때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꼭 부탁하는데 직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직역. 자, 근데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해석을 했을 때그 to 부정사의 to가 해석이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고 해석이 됐을 때, 아, 얘는 명사구나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아까 했던 첫 번째 문장. 자,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좋아한다. 그렇죠. 뭐를 좋아하죠? 원래는 수영하다인데 이걸 넣어서 to를 동사 아니한테 바꿨으니까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선생님 조금 전에 말했던 그것 또는 기로 해석이 됐죠. 그럼 여기서는 이 to 부정사는 역할이 뭡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명사로 해석, 명사라고 되려면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뭐뭐하는 것, 뭐뭐 기가 되면 돼요. 물론, 영어에서 이 명사라는 게 하는 역할은 뭐딱 정해져 있어요. 영어에서 주어 역할을 할수 있겠죠? 명사가 하는 역할. 투부정사도 명사니까, 뭐, 그 종류니까. 명사 역할.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 맨 앞에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에 is 동사 보이죠? 여긴 얘가 동사야.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읽는다라는 동사가 두 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to를 딱 붙였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코믹북은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을 읽는 것은, 어이구, 너무 잘하네. 원만한 것은 어쩐다? It's fun. 재미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쓰이는 이 to read, 보다시피 동사보다 앞에 위치 있는 얘는 당연히 주어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는, 선생님 똑같은 거가 있는데, 잠깐만요. 보면, 지금 동사가 여기 있어요. 그쵸? 주어가 상대적으로 너무 길지 않아요? 너무 길죠? 뒤에는 달랑 이두 단어인데 주어가 이렇게 길어. 영어는 이렇게 주어가 긴 거를 되게 싫어해요. 주어가 길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내용인지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영어는 이렇게 주어가 긴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 이렇게 주어가, 자, 여기서 주어가 이렇게 보다시피 아주 긴 경우는, 아주 긴 경우는 뭔가 다른 방법을 우리가 씁니다. 주어 자리에요. 이 전체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쓴이 주어 자리를, 자, it라는 단어로 대신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이게, 이긴게 it로 바뀐다고? 앞에다가, 여기에 이게 문장이 너무 주어 길면 싫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다가 이걸 놓고 나머지를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It is fun 이라고 쓰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얘네는 문장 뒤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문장의 끝이 여기였으니까, 여기 남은 뒤에다가 얘네를 적습니다. To read a comic books. 이렇게. 네,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죠?
이유는 아까 말한 것 영어에서는 주어가 긴걸 굉장히 피하려고 번거로운 게 싫어해요. 자, 그럼 이렇게 바꾸면 물어보기 주어가 뭐가 주어입니까? 얘는 얘가 주어였어요. 근데 이제 주어자리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자, 이럴 때 이렇게 쓰이는 이틀을 우리는 영어로 아, 원래는 주어가 들어갈 자리인데 여기에 넣은 이틀을 가짜 주어란 말로 가주어 이틀이라고 씁니다. 뭐라 부른다고? 가주어요. 자, 그럼 뒤에 들어간 여기 부분은 뭘까요?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제? 가짜 부호가 아니라 진주어예요. 진짜 주어. 아, 그렇죠. 여기는 바로 진주어라고 씁니다. 반 농담 경우로 말해요. 반농담으로 했는데 맞췄네, 그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는데 이 세상에 이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가주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가주어는 이트만 써야 됩니다. 물론 진주어에 해당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하지만 이렇게 이유를 쓴건 주어가 너무 긴거 싫으니까 그걸 맨 뒤로 보내고 앞에다가 가주어 이트를 쓴다. 자, 전부 이건 지금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래 것도 우리가 여기에 보자. is 하고 keep이 있어요. keep은요? 유지하다 또는 뭔가를 잘 가지고 있다. secret은 뭐야?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을 잘 가지고 있다는 건 비밀을 지키다는 뜻이에요. 해석이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볼까요? 그것은 중요하다. 비밀을 지킨다. 이상하네. 비밀을 지키라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비밀을 지키는 것은이라고 했더니 말이 되네. 잠깐만. 그러면 뭐야? 것이니까 이거 명사잖아. 여긴 뭐야? 주어도 아닌데? 아,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가주어 이트가 있죠. 이 가준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해석했는데 이 자리에 얘가 넣어도 말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가 아까 말했던 가주어. 그리고 뒤에는 진주어를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명사의 역할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는 할때 형용사랑 부사까지 다 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 물론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목적어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동사가 들어갔어요. planned, decide, 동사 들어갔죠? 근데 그 뒤에 동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투요. to를 붙였죠. 그럼 여기는 지금부터 to 부정사입니다. 전부. 자, 해석 하나만 해볼게요. 나는 뭐 한다? 원한다. 원한다. 마운틴 바이크란 것은 산악용 자전거를 갖는 것을 원한다. 또 갖기를 원한다. 해석이 못마는 것 또는 못마 길이었으니까 너무 잘 되죠. 네. 그럼 이거는 뭐야? 명사죠. 명사인데 문장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주어잖아요. 그리고 동사 있죠. 그럼 이 TS 인니는 뭐겠어요? 동사 아니겠죠? 바로 그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대상 자전거를 갖는 것. 얘는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decide는 결심하다야. 나는 뭐 했다? 결심했다. 뭐를 결심했을까? 가는 것을 결심했대. 어디를 가는 걸까? 어떤 고등학교일까? science high school이니까 과학 고등학교를 가는 것을 결심했다. 과학고. 어디 막 들어봤죠? 몰라도 돼요. 본인이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 몰라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는 나. 내가 뭐 했어? 결심했어. 뭘 결심한 거야? 내가 결심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바로 목적어. 목적어는 영어로 will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형용사까지 다 나가면 좋은데 오늘은 명사만 나가겠다. 자, 보호라는 단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보호의 역할도 역시 영어에서 명사하는 역할입니다. 보호는 뭡니까? 보호가 뭐였어요? 주어나 또는 목적어 있죠. 얘를 보호라는 단어의 그 뜻이 숨겨져 있어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주어가 뭔지 또는 목적어 뭔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보호라 그래요. 자, 일단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이어는 변호사. 자, 주어는 일단 동사부터 볼까요? 뭐뭐이다. 비는 뭐뭇이 되다. 이다나 되다. 그죠? 아니죠. 에릭의 꿈은 뭐이다. 다른 것이다, 변호사. 그렇죠. 여기 일단 해석이
뭐뭐가 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던 명사입니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문장의 주어. 그죠? 여기가 동사. 선생님, 여기는 목적어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떤 거냐?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지 보세요. 에릭의 꿈과 변호사가 되는 것은 어때요?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여기 부분이 한마디로 주어가 무슨 내용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가 됩니다. 보어는 영어에서 C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무엇과 우리가 많이 헷갈리겠어요? 목적어랑 많이 헷갈리겠죠? 목적어는 나, 과학고 가는 것, 내가 과학고 가는 것입니까? 뭐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에릭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거, 오, 가능하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도 뭐뭐이다. 그 다음에 컬렉트는 수집하다입니다. 동사 두개쓸수 없으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다 이렇게 투를 붙였습니다. 해석은 그녀의 허비는 취미는 뭐이다? 동전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허비하고 그녀의 취미인 허비하고 그 취미가 뭔지? 동전들을 수집한다는 내용 어때요? 같은 내용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해석은 전부 주어든 보세요. 주어로 쓰이든 목적어로 쓰이든 또는 보어로 쓰이든 각각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전부 똑같이 해석은 뭐가 됩니까? 뭔마는 겉, 뭔마 기로 해석이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일단 방송 듣고 정리 꼭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문제 최대한 풀어보는데 혹시 단어 어려운 거 있는지 볼까요? 이제 그럼 문제가 숙제죠? 네, 문제 숙제하고 정리하는 거. 두 가지예요. 방송 듣고 정리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거 근데 단어 모르는 날에 쓸수 있으니까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Write a diary란 단어. 자, 이거는 잠깐만 요거 끄고 해도 되겠죠?